네, 안녕하세요, 밀투군입니다. 네, 이제 티어 4야, 티어 4. 사실 저는 롱맨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. 예. 예전에는 말이야, 내 실력에 대해서 내가 별로 확신이 없었어. 그 어디 보자. 쿨 컨셉 재밌나봐. 나도 별로 그렇게 롱맨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어. 완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해가지고 웃기지도 않고 그랬는데, 이제 유튜브가 말이죠, 자꾸 뭐 이제 부적절 대란이라 그래. 뭐야 이건. 라이브 와 데드. 뭐야 이거. 어이씨 뭐야. 부적절 대란이라 그래가지고 아무 영상이나 부적절을 처먹이는 인공지능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, 롱맨만이 그때 뭘 올려도 거의 99% 넘어갔어. 1% 부적절을 먹긴 했어. 그건 전혀 이유가 없어요. 내가 욕도 안 하고 건전하겠는데, 도저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지.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, 그러다 보니까 롱맨밖에 할 수가 없었어. 롱맨밖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실력이 올라갔어요. 이제 솔직히 내가 잘해 이거 솔직히. 오케이 레벨. 역시 티어 4쯤 오니까 평이 좋아지고 있어요. 인터레스팅 아이디어. 벌써 인터레스팅한 아이디어다. 콘크리트맨인가 그거 아니야 그? 아 진짜. 이거는 뭐 이렇게 박살낼 방법이 없는 거니? 원래 이건 아닌가 봐. 박살낼 방법이 없는 것 같아. 저거는 벽인 것 같아 그냥. 뭐 이렇게 통과시키고 이걸로 이렇게 쫙 통과되는 거 아니지? 안 되는 별리가 없어. 아마 어머 근데 넘어가. 피켈맨 이 자식은 메가 메이커에서도 그러고 너무 쎄. 아 안 밟으면 되지 멍청이들아. 어디가 길인가. 위로 가자. 게임도 또 양갈래 길인가? 뭐야 이게? 뮤직 바이. 뮤직을 만든 사람이 이름을 알려주는 거야? 길이 아니잖아 이마씨.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알기 위해 저기까지 온 거야. 감사합니다. 이런 음악 만들어서 감사합니다. 음악 괜찮은 것 같아. 그 이상한 스테이지 음악보단 나. 아! 분명히 저기가 길이 아니래. 세상에, 허에 허를 찌르네? 여기부터야? 띠르르. 체력 내놔! 시간아, 흘러라! 시간아 흘러라. 내가 시간을 멈췄다. 좋았어. 바로 그거야. 바로 그겁니다. 아, 저 이캔이 있긴 한데 이캔은 양산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 이 게임이. 그러니까 사실 안 먹어도 됩니다. 저 이거 먹어줘야 돼요. 이 캔도 사실 막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최대한 아끼는 걸로. 도저히 진짜 답이 없다. 저 바닥에 떨어지는 수가 있어. 롱맨 9에서 저게 색깔 다른 블록은 짧은데?
아니 왜 또 처음부터야 미친. 내가 시간을 멈췄다. 어, 끼일 뿐. 야, 대가리 끼였지. 제정신이니? 돌이 떨어진다. 아버지, 돌 굴러가요. 좋았어. 저게 있기 때문에 저 이제 먹으면 돼. 자. 여기 떨어졌어도 이걸 먹으면 돼요. 저놈이 서 있는 거 보니까 저 바닥이 실존하는구만. 바닥은 실존해. 하지만 나 안심하게 안심을 하겠어. 맞아. 안심하겠어. 가만 있어봐 임마. 아이씨. 옛말에 저런 놈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별로 없어. 하긴 뭐 이게 뭐 트랩 위주로 승부하는 것 같아 아이디어하고. 야, 쟤는 배치를 잘못했다 저거. 야 이쯤 되면 봐주겠지 솔직히. 좋았어. 넌 무시한다. 어우. 드릴맨인가? 드릴맨 스테이지 같은 느낌이야. 너는 조져라. 아야. 아, 클럽본. 이런 게 나오네? 아니, 어떻게 하더라? 아이. 저놈은 이제 그 더스트맨 때문에 더스트맨 스테이지 하도 당해가지고 내 이럴 줄 알았어요. 안전. 아, 이게 이런 데였구나. 아이. 어, 큰일 났네. 체력이 없는데. 아이씨. 루트 단위의 승부. 아이씨. 1루트의 승부. 아 너무하네 이 스테이지 진짜. 그래 그냥 가 그냥 가. 아이씨. 무시해 무시씨. 네, 여기부터 하는 게 다행이다. 에이. 아 너무 쎄 이 자식. 너무 센 거 아니야, 쟤? 어머! 큰일 날 뻔했어! 아이씨. 전 아까보다 훨씬 나은 상태로 여기까지 왔. 왜 점프가 모자라, 씨. 아, 가만 있어봐. 돈 내놔. 돈 내놔 임마. 체력을 내놓란 말이야. 어우. 아이. 내가 왜 아까 여기서 그랬을까? 이상하다. 이 자식이 진짜 정신 차려. 괜히 피하려고 그랬던 게 문제였어 저게. 이거 길 뭐야 이거 길이 뭐 있다위야. 일단 얘부터 박살내고 생각하자. 여기로 가면 좋은 게 있지 않을까. 뭐야 이게 챌린지 컴플리트 뭐야. 내가 뭘 챌린지 한 거야?
뭐지 이건? 뭐 이래 이거. 일단 다 깬 거 같은데 리듬이. 크래쉬맨, 네온맨. 뭐냐 이게. 뭔가 버그가 있다는 것 같아. 뭔가 특이한 스테이지다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 간다. 야, 이게 있다는 건 이거 되게 어렵다는 건데? 아이씨. 여기 왜 있냐면은 도저히 깰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포기하라는 거야. 기부업이야 저거. 저 깨도 이제 아 이거 좀 어이 안 보이면은 이렇게 어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어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아이 화면 아 알았다. 저 사실 그 바닥 같은 거는 완전히 똑같은 건데 배경이 굴러가는 거야 저게. 그렇군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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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배경만 이동하는 거야. 바닥을 메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, 그니까. 허, 참나. 아, 이건 좀 아닌데. 이건 좀 아닌 듯. 쟤를 박살내면, 배경이 제대로 나오나? 어, 그러네. 박살내면 되네, 아이씨. 별게 아니구만. 아, 이거 뭐야. 어! 아, 썩을 놈아! 야, 움직이지 마! 어지러워, 어지러워! 야, 저런 트랩을 고안했어. 오, 대단하시네. 떨어지는 거 없었어, 지금. 왜 떨어지는 게 없었어요? 왜, 이거 어디야? 뭐야 이거? 내었다 해야 되겠다. 저 안 죽는 놈이야 저. 내었어 나. 아 이런 거 잘해요. 이거 봐 나 먹었어. 저 밑에 세이브라고 뜨니까 이 게임이 뭐 세이브 로드 기능이 있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없어요, 없어 그런 거. 편집해서 그런 거지. 뭐야 이건 또? 없어 그냥 죽으면 처음부터 생으로 거기부터 다시 사는 거야 그냥. 저건 그냥 뭐 이제 중요 아이템 먹었을 때 오토 세이브야. 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저거. 너 인마 어지러워 지금. 야 아이디어는 죽이는데 진짜.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하지? 아 여기도 떨어지는 건 없다. 그러니까 이렇게 쏙 떨어지는 게 있을 때만. 아이씨 이걸 잡으면 안 돼. 얘를 잡는 순간 여기는 아 여기 플래시맨 스테이지에 저거죠. 제가 불을 끄고 얘가 불을 켜는 거야. 근데 얘를 안 죽이면은 상관이 없어. 됐어. 와 얘 이 스테이지 진짜 재밌다 이거. 가시야 아이씨
야, 벌이 살렸다. 미스테이진 벌이 살렸다. 여기도. 아이, 가만있어 봐. 아이. 아야. 그래, 나 여기는 알고 있어. 여기도 떨어지는 데 없어. 떨어지는 데 없다는 거 안심해도 돼. 아,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걸 개발했어요? 아! 아, 가만있어 봐, 이것들아. 어, 이건 좀 아니야. 꺼져. 벌의 위대함.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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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렇게 짜라라라. 어디가 길이야? 저기겠지? 여기겠지? 너 임마! 아 진짜 벌 떨어지면 이거 어쩌라는 거냐 여기. 벌 떨어지면 깰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? 마나캔이라도 쓰지 뭐. 아유 씨 또 이러네 저이. 아 저 어떻게 잡어 가만 있어봐. 가시를 이걸로 피해가면서. 가자 캐치맨. 그걸 안 잡으면 돼요. 오로로로로로로로. 여기는 불 끄는 놈도 없는데. 아이 어이 왜 이렇게 쎄. 허참나 진짜. 넘어와. 쟤는 자동 컨트롤이야 쟤. 나와. 아 깼나? 깬 거 같다. 깼으면. 뚠뚜룬 뚠뚜룬. 뭐한 놈이야 이건. 네온맨인가 얘가? 뭐야 이거? 저 실존하잖아. 뻥인 줄 알았는데 실존하잖아. 뭐야? 괜찮아, 내가 파워가 세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. 파워가 세다 내가. 생각보다 센 놈인데. 어머. 아니 이게 환상이 아니야. 실존해. 이거 왜 이렇게 트리키하냐 패턴이. 얼랄라 딴 걸로 간다. 버스터 말고 다 써보자 이거. 환상 속에 그때가 있고 모든 것이 지금 다 무너지고. 쟤한테 반응하지 마! 아유씨 아니 약점이 맞나 본데. 무승부로 하면 안 되겠니? 승부로 하면 안 되겠니?
여기서 체력적 우위를 점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왜 이렇게 파워가 세? 아니 왜 이렇게 세냐고? 이거 왜 이렇게 센데? 이 캔을 쓸 수밖에 없는가? 이 캔 쓰면 이런 놈 아무것도 아닌데 오기가 생겼어. 이 캔 따위 여기서 체력적인 우위를 점하면은 차라리 이놈의 몸통에 맞아. 몸통에 맞는 게 정답이다. 아이 일단 공격이 너무 세. 아이씨 너무 센 거 아님? 야야야 야. 아 좋았어. 그럼 다음에 하자.